예, 저는 아주 그렇게 사이트할 수 없다는 점이 맞습니다. 먼저 유해찬 대표님께 지난번 그 당시 수리 토론 때 충청남도의 의제를 혁신도지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갖춰 주시면 되는 이외에 충남 주민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태정 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감사를 드린다.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혁신도시 지원에 대해서 말 나올 때마다 이 충남 도민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태정 시장님 말씀이니까 제가 그 말씀 안 드려도 이민들 당연히 좀 심도 있게 좀 다루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을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이번에 그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인구 감소와 공동화 문제가 가속화될 거라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반짝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 역관청 문제인데요. 그 서산에 분화문화가 있습니다. 분화문화는 84년대 물막이에서 수만 개의 행사들이었는데, 그게 발생 물막이 하면서 관찰했는데, 지금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담수호가 그 급수로 한 6급수 정도가 됩니다. 실제 농업농수, 공농수로 활용이 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염해 피해로 농경지가 기능이 충분히 낮아질 때 유행이 많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 때문에 민간 투자가 좀 유행이 부족하다.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생태 환경을 만들어서 어떤 투자를 유인하고 어떤 세계적인 해양 생태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 충청남도에서는 분화구 역관청 문제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이제 안면대 황도 간에 그 방조제를 그 컴플레트 때문에 예, 바지락 생산량이 2014년도에 한 41만 톤에서 불과 2년 사이에 한 349만 톤으로 증가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분화구 역관청의 추남이 아주 역점을 추진할 계획인데, 예, 당연히 좀 관심을 드려주시고요. 우리 정부 측에서도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화보라든가 역관 측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연안하고, 예, 보건 및 관리 관한 그 특별법이 이미 그, 예, 박안주의께서 개정을 내놓으셨는데, 그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간척 농지 활용을 위해서, 예, 실제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 문제가 또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태안의 기업도시라든지 서산 바이오 웰빙 도시 용도 변경을 위해서 승인이 필요한 점이 좀 정치에서 좀 관심 기울여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력발전소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전체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61기인데 무려 30기가 충청남도에서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그 대구형 물질 배출량도 전국 두 번째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중국에서 첫 번째인데요. 그 가장 결정적인 주요 원인이 화력발전소에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에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문제를 좀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노연한 기간이 30년인데요. 36년과 35년 된 노화력발전소 조기가 멀쩡히 가동 중입니다. 이 문제가 정부에서는 한 22년 정도의 폐쇄 예정이나 이거를 좀 확장해서 최소한 2020년은 좀 폐쇄시켜줍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적으로 탈석탄 동맹을 들여 충청남도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가입을 했고요. 언더툴에서 기후가나 세계 도시협력을 가입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하여튼 그 화력발전 수급 기본 계획에서 우리가 36년, 35년 뒤에 노화를 했던 것을 좀 조기 폐쇄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려되는 게 성능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 정부에서 논의 중인데, 이게 실제로 화력발전 수명 연장입니다. 한 10년 정도 연장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도 좀 우리 당에서 나와주셔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요. 지금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두루누리 사업에서 1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이 고용주가 부담하는 이 사회보험료를 가운데 부담하는 충청남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한 두루누리 그 보험료 외와 산재보험, 건강보험료를 충청남도가 안기로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실제 5월부터 시행해서 수급해서 1월부터 지급하겠다. 그래서 그 소규모 기업 운영하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냐 굉장히 그 예, 기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문제도 좀 한 세 가지 좀 그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현재 그 지원율이 예, 40%거든요. 기사업자는. 예, 근데 이거는 기사, 기지원자는 40%인데 이건 정부에서 한 60% 정도 좀 주의를 높일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또 어떤 걱정이 있냐면 3년이 지나면 그분들 또 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 같다가 꺼려하고 요즘 그런 분들한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인 효과라고 해서는 기간을 3년에서 최소한 5년 이상으로 좀 확대시켜줍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그 들어올 사업이 기간이 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적용되는데 이게 산자보험과 우리 건강보험에 좀 도입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금년에 예산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정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나 더 그런 관련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절차를 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 접수하고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대 공단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협약을 맺었는데 3대 공단에서 동보정을 하고 그리고 광역에서 산정을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요건 그 행정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해서 좀 행정을 처리했으면 우리 지원하는 청년단체라든가 다른 시도에서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